조금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의장님, 저 관련되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히 여쭤보면, 97년에 왜 한보 사건 관련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이제 다 확정이 당시 그저 됐는데, 특수 저 뭐지요 특저뭐 특별조사요. 특별 저저저 있어서 현행 저저 실정법에서는 네. 어떤 실정법으로도 그 회당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얘기 검찰에서 그때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하여튼, 한보 문제가 생겨서 특별조사하고 청문회도 진행하고 뭐 이랬는데, 그뭐 이른바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의장님 성함이 거론되는 바람에 조사하자고 그러지 그게 그런 않았었습니까? 일도 있었죠. 인데 나 조사 내가 우리 공간에 와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받으셨나요? 받았죠. 그래서 하고 왜냐하면 받아야 떳떳하게 밝혀지니까. 그 떳떳하게 밝혀지고 그 특수부에서 성명서 나오고 다 했어요. 그때 기록문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법으로 그리고 내가 우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건에 관련됐을 때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때는 그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 자연인 입장에서 그건 현행 법으로는 어떤 법에서든 간에 저촉이나 마나 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걸 검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뭐 대가 이런 건 그렇지요. 상관이 그리고 없다라는 거죠. 그 정치인들은 누구나 그 정치 자금에서 이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도 특별히 예민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의장님께서 그런 정치자금 관련해서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면 좀. 나는 뭐 철학이란 건 별것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행동은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러나 정치 활동 그 자체가 정치 동물로서 예컨대 숨쉬고 있는 한은 예를 들어서 필요 불가결한 그 피치 못할 일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범죄 행위가 아니라 예컨대 어떤 저 독지가가 그참 굉장히 그내그 노선이나 정치 활동이나 그 행동이나 여기에 공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선거가 되면 그 어떤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좋겠다고 하는 격려까지를 그 예를 들어서 마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마참 거울을 놓고 보더라도 떳떳이 못한 짓,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닌 그 윤리성, 도덕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정도를 가야 된다. 그것은 몇 번이고 그건 깨우침을 받아도 그건 나쁘지 않다나 그렇게 보지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정치인 개개인의 기준과 잣대, 양심과 도덕, 이런 걸로 이제 문제 없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이른바 이제 뭐 그런 대가성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았다거나 하여튼 문제가 된 자금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선배 정치인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뭐 하여튼 그 정도의 판단 기준들은 전부 국민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면 다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니까 예, 그러한 윤리성, 도덕성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잘그뭐 터득을 하면서 잘 해나가면 될 겁니다. 아, 의장님 재임 시절에는 어려웠던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게 되니까 97년 12월에 선거를 하고요.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그 행정부는 이제 여당이 이제 점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국회에서 다수당은 또 따로 있고 이른바 분점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의회와 국회의장의 어떤 위상의 변화랄지 영향력의 변화랄지 이런 게좀 있었나요, 당시에? 난 별로 못 느꼈습니다. 특히 나는 그 김대중 DJ하고는 말이죠. 그뭐 옛날에 서로 고생하고 어려울 때, 야당 때, 그 참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그런 오랜 기간이 있어서 뭐 조금도 이화감을 갖거나 대립감을 갖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그좀저 뭐이지요 그저 인수위원회도 국회 안에 두고 이래서 그 귀빈식당에서 전심하고 또 외빈들도 오고 하면 때로는 내 방으로 일부러 둘려서 그뭐 여러 가지 간담도 나누고 옛날 얘기도 하고 고생할 때 얘기 뭐그 비서들 전부 막녀들 데려와서 같이 듣는 데서도 그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조금도 무슨 뭐 어떤 간격을 두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오히려 때로는 전화로라도 그래도 뭐 뭔가 있으면 걱정도 해주고 의논도 하고 서로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이른바 이제 당시가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이 됐던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이제 당적으로 보면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겨뤘던 그 이회창 후보와 같은 당적을 갖고 계셨을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좀 예측을 하셨었나요? 뭐 대충 그 정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 판단이 가지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놀랍지는 뭐그 않으셨습니까? 정권 교체 가는 되는 건 도리가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네. 그렇게 돼서, 아, 예, 잠깐만. 네. 네, 의장님,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의 국회 상황을 여쭙고 있었는데요. 뭐큰 변화는 못 느끼셨다고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 그 의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한다거나 회의 진행한다거나 하실 때도 어떤 뭐 미묘한 변화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기세등등해지거나. 네,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은 뭐 내가 뭐참 너무 그 과장 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게요. 내그 이장 인준 그 국회 때 당시 총무가 박상청 아마 총무였다고 아는데 그래서 그내 인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소위 DJ 쪽에서 회의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내 대책 회의를 의장님이 의장 되실 때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때. 굉장히 너무 나한테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DJ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준 때그 득표가 이론을 가졌던 가령 일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있겠죠. 싹 그냥 그 DJ가 한 말씀에 그냥 완전히 참 YS께서 내가 내 말하는 것 같아서 안 되지만 여러 인사를 했지만은 멋진 인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그 총무가 내한테 귀띔이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인사를 하셨지만 그중에 멋진 그렇지, 인사시다. 그렇지. 아, 그러면 역시 대단한 극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동지애를 발휘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늘 그걸 그저 마음에 새기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역력하게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안건들이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막상 또 대통령이 되셔서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나 이런 건. 내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가 전화로 또 드릴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자주 뵙고 하니까 나는 그 양반하고는 옛날 그 고생할 때 동지 그 정을 늘 내가 지금도 회상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셔서 대통령 대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주문사항이랄까, 뭐 이런 게,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특별한 메시지는 뭐 없으셨습니까? 있지만은 내가 그런 것은 좀 얘기 안 하는 게안 좋겠습니까? 아, 예. 그럼 좋은 기회가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실 걸로 그래.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여쭙고, 저기 테이프 한 번만 더 갈고 또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